자, 2022 RGCD 터널 프로젝트 이제 1회 차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터널 프로젝트 맨첫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터널의 기본 구조를 만들어 줄 건데,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을 기반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봅시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들어가면서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저희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해서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아까 그 사진을 여기서 불러올 건데, 제가 기본 도면도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결 표 누른 다음에 프론트 뷰로 이동해 준 상태에서 Shift A, 모든 걸 만드는 건 Shift A였죠. Shift A 이미지 레퍼런스 들어가 주셔서, 자, 아까 그 노션에 가면 이 사진 있는데 이걸 다운로드 해 주실게요. 다운로드. 네, 다운로드 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그 다운로드 했던 파일을 불러와 줄게요. 다운로드 했던 파일을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밝기가 아니라 투명도가 너무 진하잖아요, 100%. 그래서 이걸 참고만 할 거기 때문에 그이 툴바 중에 이미지 들어가 주셔서 오페시티가 이제 투명도죠, 0.25로 설정을 해줄게요. 0.25 설정해 준 다음에 저희는 요걸 가지고 만들어 줄 건데, 일단은 플레인 객체를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플레인 객체 하나 만든 다음에 R키, 회전이었죠? 회전 X축을 기반으로 90도 돌리기. 90도 돌려준 상태에서 탭키 들어가 주셔서 점을 선택을 해주시고, 두 가지 점싹다 없애주시고, 한 점만 남길게요. 한 점만 남긴 상태에서 얘를 이 시멘트를 기준으로 이어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조금 더 넓게 잡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감 오는 대로 이렇게 해주실게요. 얘도 똑같이 저희 밀었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줄게요. 그 상태로 저희 밀어시켜 줄게요. 여기서 밀어 모디파이어 있죠? 툴바의 모디파이어.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만들어 줄게요. 만들어 주면은 이렇게 이어지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더럽거든요. 매칭이 잘안 돼가지고 여기가 막 이상하죠. 실제 점이 아닌데 없애줘요. 없애주시고, 아이고야 왜 이래. 아무튼 네, 없애줄게요. 여기를 없애주는데 X키 눌러서 Vertex 없애주시면은, 아이고 죄송해요. 일단은 미러를 하기 전에 얘를 어플라이 먼저 해주세요. 어플라이. 요 객체 어플라이 먼저 해주시고,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더러워요. 정중앙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X키 눌러서 버텍스 둘다 삭제시켜 주시고,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이렇게 두 점을 잡고 F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연결을 시켜 줄게요. F키 누르면은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해 주고, 얘도 똑같이 F키 눌러서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해 줄게요. 이 상태로 저희는 얘도 조금 이동시켜 주고, 저희 터널 두개 만들 거니까 얘도 조금 이동시켜 주고, 얘는 그냥 사진 그대로 이동해 줄게요. 탭키 눌러서 이동해 주세요. 탭키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만들게 될 건데, 지금 저희가 이 탭키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면은, 제가 왜 탭키 상태에서 얘를 이동시켰냐 보면은, 저 가운데 보이 좀 보이세요? 여기 가운데 큰 노란 점이 보이는데, 여기 부분 요게 변하지 않아요. 탭키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에딧 모드 상태에서는 가운데 점이 변하지 않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 지키 누른다, 그럼 점까지 같이 따라갑니다, 이 점이. 그래서 무조건 탭키 눌러서 혹시라도 잘못했다면은 지금이라도 백해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줄 거고, 자, 이제 내부 내장재는 만들었고, 외부 내장재도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기는 해요. 네, 없어도 될것 같아요.
한번 업계 만들어 볼까요? 뭐 업계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예, 업계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은 내부 내장재, 이거는 뭔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저장을 해놓을게요. 일단 저희가 이게 완성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내부 내장재가 따로 있고 외부 내장재가 따로 있죠. 요걸 외부층 내부층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부층이 하나 있고, 그쵸, 내부층이 하나 있고 외부층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부층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외부층은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요건 계획과 달리 예 그냥 내부층만 만들어준 걸로 할게요. 내부층만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얘를 미러를 시켜줄게요. 미러를 시켜주면은 이렇게 터널이 두 개가 돼요. 근데 지금 봤을 때 가운데 있는 터널 벽이 너무 두껍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조금 이동시켜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 필요 없죠? 얘 필요 없으면 그냥 지워주시고, 이 정도 벽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조금 더 깊게? 아, 이 정도? 이 정도로 그냥 원하시는 만큼만 해주세요. 원하시는 만큼 해주신 다음에 전 조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남겨주시고, 근데 제가 미러 모드 전에서는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어차피 겹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얘를 E키 Y쪽으로 쭉 늘려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제가 봤을 땐 길이가 이 정도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였으면 좋을 것 같고, 기왕이면 맞춰드릴까요? 불편하니까 조금 좀 맞춰드릴게요. 예, 맞춘 다음에 그래서 봤을 때 됐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됐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벽을 한쪽은 뚫어놓고 한쪽은 열리게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냐면은 요걸 이렇게 반으로 나눈 다음에 이쪽 벽은 벽을 지탱하고 이쪽 벽은 벽이 없는 겁니다. 이거가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거 지우고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컨트롤 R 누르면은 반으로 잘리잖아요, 그쵸? 저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페이스 선택 툴, 이제 점, 선, 페이스잖아요. 페이스 선택 툴 해서 페이스 안 한 다음에 이런 버텍스가 안 먹혀, 먹히긴 하는데 여기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모든 점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페이스 해줄게요. 이쪽 벽을 날릴까요? 아니 이쪽 벽을 날려봅시다. 이쪽 벽을 날리고 이쪽 벽을 페이스 해가지고 날려줄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공간이 텅텅 비었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점을 이렇게 두 개 잡아주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까? 그냥 여기서 미러 어플라이 시켜줄게요. 이렇게로 미러 어플라이 시켜주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두 점 있고 F키, 두 점 있고 F키, 그 다음에 여기에다 면이 없잖아요. 점은 있는데 면이 없을 때는 그냥 똑같아요. 네 점 한 다음에 F키 이러면 채워집니다. 똑같이 얘도 지금 봤을 때 여기 두 점이 없잖아요, 그쵸? 여기 두 점을 Shift 해가지고 클릭해주고 F키 생겼죠? 이런 식으로 되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F키 눌러줄게요. 됐죠? 이런 식으로 면이 생겨지고, 얘는 지금 여기 두 점이 없잖아요? F키 눌러줄게요. 여기 두 점도 클릭해주고 F키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벌써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다 만들어졌죠. 그리고 얘가 지금 Orange를 한번 해볼게요. Orange를 하면은 어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Z축으로 눌려줄게요. Z축으로 눌려주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터널 같죠? 근데 여기 뚫려 있잖아요, 그쵸? 여기 뚫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 두 개 이어주고 여기 두 개도 이어주고 마찬가지로 여기 두 개 이렇게 네 개로 이어줄게요. 어레이가 잘 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터널인데 여기 옆에가 너무 딱딱하죠, 그쵸? 이런 거를 또 알려드리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요 선을 잡아주신 다음에 요 두 선이 조금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쵸? 여기 선이랑 여기 선이랑 같은 방향이 있는 거는
그래서 컨트롤 B 해주시면 이렇게 돼요. 다듬어지거든요. 근데 요거를 여러 개 하면은 모서리가 둥그러져요. 휠 키로 휠을 이렇게 내렸다 줄였다 하면 이렇게 얼마만큼 잘려지는지 구별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한 개로 한 다음에 한 왜 이러니? 어머머머머. 예. 네. 준 다음에 컨트롤 B. 조그맣게만 해드릴까요? 한 0.25? 아, 0.025? 아니야. 0.25? 0.25? 0.25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0.025 설정을 해주고, 얘도 똑같이 컨트롤 B 0.025 엔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좀 다듬어졌죠. 그렇죠? 벽은 굳이 다듬어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뭐 이걸 계속 어레인지 한번 해볼까요? 어레이 해보면은 10개만 해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터널 만들었습니다. 터널 하나 만들어줬고, 뭐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할 때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프로젝트는 그냥 딱 여기서 끝내는 걸로. 요게 이제 터널 프로젝트의 기본이자 뭐 주축이자 기본이 되는 페이스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요건 일단 기본이고, 요거 파일도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을 해주시고, 요거 만든 파일 제출해주시고, 여기에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조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영상을 꼭 보셔야지만 할 수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터널 단면이 종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한 게 이제 개착공법이라고 써져 있는 요거죠. 네, 저희가 한 게 이제 개착 그 공법이라는 요걸 똑같이 따라한 건데, 요거 세 개 전에서 그냥 단면을 여러분이 원하는 디자인으로다가 요것만 빼고는 뭐 그 어떤 걸 만들어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것만 빼고 뭐 이걸 만들어 오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거 인터넷에 좋은 게 많다 그러면 인터넷에 보신 거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아니시면 됩니다. 이런 터널만 아니면 되고, 이 터널 지금 만들었잖아요. 지금 만든 거 파일을 일단 기본적으로 보내시고, 부가적으로 요런 파일 하나 더 만들어 주셔서 저한테 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굳이 어레이는 안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도 어레이는 안 해서 보내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어레이 안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보내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만이 원하는 터널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오셔도 되고, 인터넷에 있는 거 똑같이 그냥 만들어 오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시면은 그게 아마 좀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과제를 받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